아이고, 이 화상은 오늘 또안 들어오는가 벼성. 동철이도 안올 모양이에요. 아유, 밥상은 치우고 주무셔야죠. 아유, 명명 졸리네. 아유, 그 졸린 연기할 땐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꼭 꾸민다 말이오. 아유, 성, 나 먼저 잘래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주무세요. 아이고, 너 언니는 정말 못당하겠다. 야, 너 오늘은 꼭 나타날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. 그러세요? 야, 이 화상은 왜안 뛰어 들어오는 겨? 들어오실 거예요. 그래요? 어디 들어가 봐. 너 언니 목 빠지신다. 네. 어서 와. 저녁은? 네, 먹었습니다. 아휴, 그럼 상 치워야겠네요. 연탄 갈 때 되었다. 아, 예. 앉아. 예. 태성 전자인지 뭔지 동욱이한테 약을 들었다. 아직 다 결정난 거 아니에요. 검사가 걱정 말래니 애미가 뭔 할 말이 있겠냐만 그래도 걱정되는 게 애미 마음이요. 네. 네 마음 안다만 너무 고단하게 살지 마라. 돌이켜보면 무식한 애미가 자식들을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. 매매 걸려. 동욱이 때문에요? 그렇죠? 동욱이 걱정이 네 걱정인지 몰라? 예. 구멍가게도 아니고 회사 하나를. 무식한 애미는 당최 믿어지지가 않는겨. 걱정 마세요.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. 엄니, 동욱이라 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예전처럼, 아니 예전보다 더 거칠게 몰아붙이세요. 힘 빠지지 마시고요. 나이를 거꾸로 먹으라 그거요? 예. 혼자구나. 네 아버지는 또 늦으시는 거니? 네. 태호애미도 늦는데더라. 못 보던 가방이구나. 아,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게야. 오늘은 그냥 좀 쉬어라. 네가 얼마나 힘든지는 내가 더 잘 안다. 왜?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?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. 세상에, 얼굴이 말이 아니다. 네 아버지는 이런 너를 데리고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을 하신 게냐? 짐작이 간다만. 그래서 말인데 명훈아, 너 할아버지 말씀 잘 기억해라. 이제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.
엄마. 얘 좀 봐. 그 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. 너 어려서 힘들 때면은 엄마 이렇게 불렀잖니. 저 어려서부터도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는 아들이었죠. 명훈아 너 무슨 일이야? 어? 어머니한테 많은 마음이 드는 좋은 아들이고 싶었어요. 새삼스럽게 나 너희 아버지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웠다마는 단 하나, 명훈이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준 거, 지금까지 그 힘으로 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, 그건 네 아버지도 잘 아실 거야. 딱 10살적 신명훈이네. 죄송해요 어머니. 네가 예미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. 명훈아 이제부터 소신껏 대성을 세워둬.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이 예미는 더 바랄 게 없다.